제가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밥 먹고 있어요. 벌써 많이 먹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 싫다. 초등학생이세요? 어느 초등학교 다니세요? 고추장 삼겹살 먹냐고 하신데, 치킨 덜어 왔어요. 구독 누를게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초딩 구독자가 생겼어요. 고마워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아마 제 구독자 중에 최연소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왕초등학교가 그 용인 고속도로 가는 쪽에 있는 건데. 저 알아요, 대왕초등학교. 제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구나, 용인 고속도로. 까꿍. 수미님, 내일 데이트 하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처음에 없으신 줄 알았는데, 모태솔로신 줄 알았어요. 까꿍. 수미님 힘내세요. 데이트하다 헤어진 사람 많은데. 수미님 힘내세요. 데이트하다 헤어진 사람 많대요. 내일 데이트인데 헤어질 수도 있겠네. 세상에, 큰일 날 뻔. 이 조언을 새겨 들으시고 힘을 내세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수미님. 페페님이 오늘 말해줘서 내일 안 헤어지겠네. 까꿍. 쇼니님은 애인이 있으시나?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데이트하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미님 데이트 힘내세요. 저도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까꿍. 여자 목소리 말고 이런 목소리 낼수 있어요. 자주 들어오세요. 효과 괜찮죠? 할아버지 소리? 할아버지. 옹쇼니 TV.